말하기입니다. 그들은 모래밭에서 놀고 있어요. 모래밭에서 영어로 in the sand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놀고 있어요. 놀다 play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놀고 있어요? 그렇죠. 진행형입니다. be playi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They're playing in the sand. 말하기입니다. 저는 팔려고 내놓은 차에 대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For sal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차에 대해, 무엇무엇에 대해 ab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About the car.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m calling about the car for sale. 말하기입니다. 그것은 약 4년 되었습니다. 약, 대략, 영어로 about이라고 하는 표현 쓴다고 얘기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t's about 4 years old. It's about 4 years old. 말하기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영어로는 for it. 얼마? 영어로 how much.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much do you want for it? 말하기입니다. 너와 재미있게 이야기했어.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재미있게 말하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Enjoy talking 하면 됩니다.
인조의 다음에 동사 ing를 쓰면 재미있게 뭐뭐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누구누구와 말하다. talk with 사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talk with 누구누구와 말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ve enjoyed talking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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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나도 즐겁게 이야기하고 점심도 먹었어. 나도 또한 뭐뭐 또 혹은 뭐뭐 또한 이런 표현은 to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점심은 lunch. 즐겁게 이야기하다 enjoy talking 하면 됩니다. 즐겁게 점심을 먹었다 enjoy lunch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enjoy talking and lunch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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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영화 보러 가는 것이 어때? 뭐 하는 것이 어때?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 How about?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영화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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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영어로 for a long time 청소되다 청소하다는 cle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청소되는 것은 수동태로서 be cleaned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t hasn't been cleaned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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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n't been cleaned for a long time.
말하기입니다. 도움을 원합니까? 도움은 영어로 help. 원하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wa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ant any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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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ant any help? 이 말이죠. Do you want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말하기입니다. 당신을 도우면 저는 기쁠 겁니다. 돕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help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또 다른 표현으로 give your hand. 손을 주다. 손을 주다. 즉, 손을 주어서 이를 거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돕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help. give your hand. 저는 기쁠 겁니다. 영어로는 I'd be happy.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d be happy to give you a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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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e happy to give you a hand. I'd be happy to give you a hand.